백스 그렇고 노래. 백의 S. 백스 진짜 아니 진짜로. 그래서 어서미사 하던 찰나. 어서미사 하던 찰나. 컨셉은 따스 게임인 거죠. 우리가 잘하면 나. 잘하면. 와 어떻게 저런 배우가 이때까지 숨겨져 있다가 동구동당의 투비 돼서 뭐죠 캐롤 노래. 제 그 캐롤송의 특징은 그 매 그 노래마다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장박스 보라스 장박스 보라스 히노리스 네핀다스. 루돌프 사슴 아빠한테. 루돌프 사슴 스코스니스 네리 네리 스판사 유니스코스. 오. 차고 스타를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한명한 명씩 탈퇴 되면서 네. 아주 파격적인 그뭐 집단 그 브라이트 효시 같은 프로그램인데 네. 예. 그때 1등 하셨나요? 2등 했죠. 거리 투표와 참가인 투표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거리 투표와 참가인 투표는 이기던데. 네, 자리화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예. 예. 근데요? ARS 집계에서는 유승준 씨가 이겼고 근데 ARS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그 기술이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최종에 막 갑자기 ARS를 올리더라. 퍼센트지를. 좀 열렸네, 그때. 그때 담당 PD님께서는 저와 눈을 못 마주치셨었고. 예. 좀 그런가 보다. But I don't suppose that you'll ever see me And goodbye, your love so squeeze me I propose to fight for what is mine Cause I... 중앙대학교를 네. 영국영화과를 넣으셨더라고요. 네. 예. 어릴 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고3 때 친구의 권유로 그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예. 청주대학교 축제를 보고 온 제 친구가 네. 영국영화과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 네가 가봐라 연극영화과를. 네.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진로가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실기시험 보죠. 네. 4월 달부터 준비한 거죠. 바로 합격이 됐어요? 네,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연기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연기 공부를 한 거죠. 재미있는 것이 예. 그 학원이 그해 겨울. 액션. 무허가건 비슷한 사기로 이제 입건되는 사람 네, 뉴스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설마 그럴까 해서 가봤더니 현관문이 예. 그 사슬로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 학원이 뭐 좀 느낌이 쎄했습니까? 학원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 여부를 가려요. 학원 자체도. 근데 한 한두 달 다니고 보니까 합격증을 다 줬더군요. 무허가다 보니까 일단 예. 체계되니까. 예. 예. 근데 무허가 얘기를 배웠던 우리 학생은 딱딱